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콩세상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진짜 안전 먹거리가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간장부터 시작해서 막장까지, 청국장까지,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청국장까지 해서 요번에 육개장, 여기는 소고기가요 직접 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잘 소 한 마리 잡으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좋은 고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지금 막장을 뜨러 가시는 그 우리 사장님을 뵈러 제가 갈게요.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아우 냄새가 아주 죽입니다. 저는 이런 냄새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드디어 콩세상 막장 맛보러 왔네요. 막장이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와, 세상에, 저 손 씻어서요. 네네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요새 이제 야채, 상추 같은 거, 야채가 싱싱하잖아요. 막장. 요거 싸서 드시면 너무 맛있고, 찌개 끓이면 맛있고. 와, 여러분, 이 색깔 좀 보세요. 막장이, 근데 지난번에도 부족해서 못 팔았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는 해마다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아우. 근데 이거 진짜 이것만 진짜 너무 빨리 팔려갖고 제가 지금 걱정인데요. 네. 지금 담아놓은 대로 가서 네. 요거 한번 우리가 네. 네. 찍겠어요. 여러분 네. 네. 주문 바로 들어가세요. 자, 갑니다. 자, 사장님. 네. 와, 지금 또 금방 이렇게 떠왔어요. 그죠? 아유. 근데 막장 안 익었느냐고 전화 오신 분이 많아서 너무 많죠? 아, 그래서 조금 입어야 맛있다 그래서 좀 잘 익었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한번 요청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는 작두콩이죠? 뭐니 뭐니 해도 작두콩이죠? 작두콩에다 100% 국산에다 무방부제에다가 무항생 뭐든지 여긴 또 햇살인가 뭐 받았나요? 햇살 인증 받았습니다. 햇살 인증도 받고 네. 여기는 모범 여성 기업으로도 유명하고 그럼요.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고 그렇죠. 왜?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는 자, 이 지금 이 간장도 유명하잖아요? 아, 간장도 저희가 직접 된장을 만드니까 간장까지 네. 아, 10년 묵은 거서부터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요 막장이 네. 얼마에 사죠? 작년하고 다른가요? 좀 놀랐나요? 아유, 작년에 그가게 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요새 이렇게 야채 많은데 네. 쌈용으로도 너무 맛있고요. 네.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요. 네네. 뭐 어디 가나 뭐 이렇게 저기 그거 뭐지 그 저기 뭐 강된장처럼 네. 멸치가루 많이 넣고 이렇게 볶아서 드셔도 들기름하고 볶아서 드시면 치맛 90%. 아, 정말이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요렇게 네. 가지고 한번 우리가 배국생이 가면 도시락 이게 이렇게 밥을 명화님 해오시는데 그냥 요 상태로 있잖아요. 요 상태로 요렇게 넣거든요. 딱 요렇게만 넣고 요걸로 요렇게 강된장 딱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도시락을 있잖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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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을 싸놔도 정말 맛있거든요. 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새는 이 쌈밥이 최고예요. 응. 네. 너무 맛있어. 쌈만 있어도 먹어요. 요새는 야채가 싱싱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야채들 저희 텃밭에 키우는 거예요. 그죠? 네. 싱싱하죠? 너무 맛있어. 자, 이거를 먹다가 요건 또 뭡니까, 요거는? 아, 요거 막장이고 요건 청국장이죠? 청국장 전에 아시잖아요. 고객님들 다 아시는 네. 걸로. 청국장에 작두콩이 들어갔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맛있고 몸에도 굉장히 좋고 뭐 요새 군부대에서 난리 났다면서요? 아, 저희 군부대 많이 나갑니다 이거. 옛날에는 쪼아들이 들어가더니 이제 군부대로. 네, 네, 요 청국장 유명한 우리나라에 작두콩을 하는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아시고 한뚝배기에 요거 하나 넣고 3-4인분 끓여 드시면 뭐 진짜 너무 맛있어요. 청국장 뭐 잡기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김치나 야채 같은 거 있는 남은 야채 넣으시고 거기다 저기 뭐야 멸치나 좀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청양고추 넣고 버섯 조금 넣고 막 끓이셔도 김치만 조금 넣고 끓여도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청국장 끓이는 걸 봤어도 제가 콩세상 사장님이 이거 끓이는 걸 아주 그냥 너무너무 듬성듬성 끓이고 그냥 신김치 묵은 김치만 딱 넣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아, 근데 저희가 내가 청국장을 만든 그 동기가 이 조카가 가을만 되면 청국장을 나눠서 주잖아요. 네. 그럼 조카가 우리 승부가 한 청국장 것처럼 맛있는 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다 보니까 정말 맛있긴 맛있나 봐요. 잘 나가더라고요. 진짜 저희 아들도 그렇고 모든 네. 사람들이 네. 근데 저희 남편도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이 끓이면 맛이 없는데 왜 여기 사장님이 끓이면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거든요. 아, 청국장 자체가 맛있어요. 그냥 그 자체가 맛있어요. 청국장은 네. 네.
배식하게 끓여서 밥 비벼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거든요. 지금 제가 끓이는 거 준비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네네. 청국장 요리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야채 넣으셔, 김치 좀 넣으시고 청국장 넣고 배식하게 끓여서 밥 비벼 드시면 그 건강 최고예요. 근데 요즘 네. 여기에 소고기가 네. 유명하더라고요. 소고기가 유명해요. 아 요새 어떻게 공세장이 그렇게 좋은 고기를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건 누구 빼길까요? 아, 저희가 이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네네 시골에 네. 살다 보니까 된장으로 할 수 있는 원래 이제 된장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한 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저는 끓여놓은 제품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렁 올갱이 된장 해장국도 이렇게 끓이니까 이게 잘 나가요. 네. 우렁 된장이 끓으니까 이게 뭐 너무 인기가 좋아요. 이 우렁도 이제 맞죠? 올갱이, 올갱이도. 어. 네, 올갱이하고 우렁 된장하고. 저는 100% 다 국산입니다. 네. 수입은 1전도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저희는 국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요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제가 또 소고기 육개장을 만들어 달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죠? 아, 이거 만들어서 이거 홈쇼핑도 하고, 네. 이거 아주 잘 나가는 제품인데 저는 암소고기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입 고기하고 맛이 틀리죠? 냄새부터 틀리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끓일 때 냄새부터 틀리거든요. 네. 이거 진짜 암소고기 100% 국산이에요. 여기 뭐 한우, 양지고기들에 무, 고사리, 콩나물, 타리, 버섯, 마늘, 대파 넉넉히 넣고. 아주 개운하게 끓인 거거든요. 요거는 저녁에 드시면 너무 좋고요. 네. 미역국은 이것도 잠수고기를 위해서 사골까지 올려서 끓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아침에 부드럽게 아침에 드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애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된장찌개는 점심에 요 옆에 있으면 점심때 된장찌개. 그러고 우렁이 요 올갱이 해장국 아침 저녁 이거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고기가 네. 이 육개장에 들어간 고기들은요 네. 이게 살코기이기 때문에 진짜 맛있거든요. 아유.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나 이거 그래서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돼요. 단백질 섭취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제가 이 밥을 또 네. 쌈에 싸서 싸세요. 요거 조금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발라서 요거랑 한번 먹어볼게요. 누구나 좋아하는 육개장, 한우 육개장이에요. 이건 진짜 한우만 하는 데는 아 고기가 장난하는 게 맛있고요. 맛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고기가 이제 삶다 보니까 또 줄더라고요. 근데 고기값이 장난하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 세일. 진짜. 예. 네. 근데 예. 네. 저희는 이거 두 가지가 왔잖아요. 네. 저희 남편 요거만 먹고요. 네. 저는 네. 이 미역에는 알긴산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노폐물을 많이 빼주는 예, 예. 독소를 다 빼주기도 네. 하고 네. 얘가 네. 미역이 원래 소금기가 많은데 이게 담궈놨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소금기가 그대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아, 나 얘 상추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거 저기 뭐야 소고기 미역은 완도산이에요. 100% 완도산. 아 그래요? 소고기는 100% 암소고기예요. 아~ 이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알아. 먹어보지 않으면 이 맛을 몰라요. 한우는 냄새부터 구수하거든요. 와 네, 진짜. 수입산은 저는 솔직히 싸고 좋긴 한데 전 못 먹어요. 냄새가 너무 진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같이 국물이나 저는 이게 좋아요. 아 이거는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 낳고 나면 이거 먹는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피를 맑게 해준다잖아요. 피를 맑게 해주고 네, 독소를 네. 빼주는데 얘밖에 네, 해독성이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여기에 또 소고기가 들어갔 때문에 단백질까지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우리는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은 이게 좋아. 미역국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데 누구나 다 좋아해. 미역국. 어머 얘 나 얘 엄청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쌈, 너무 맛있어. 쌈 다 드시겠네. 큰일 났네. 너무 맛있어. 지금 여기서 밭에서 금방 뜯어온 거예요. 네, 응? 야채가 너무 싱싱해가지고 그거 또 한 그릇 다 드시면 오늘 저녁 못 드시겠다. 네. 너무 맛있어 이거. 매일 아침 이거 먹어요 저. 이 미역국은 간을 이 간장으로 합니다. 이 우리가 직접 만드는 이거 조선간장이고 올해 묵은 간장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 맛을 이 맛을 내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직접 된장도 만들지 간장도 만들지 하다 보니까 옛날 그 맛, 그 칼칼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그 노하우거든요. 저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 칼칼하죠? 아니, 미역국이 네.
진짜 담백해. 왜 그러냐면 네. 조선간장 맛이 딱 나. 아 조선간장 미역국은 조선간장으로 끓여야지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아니야. 조선, 안 먹는다고. 어 조선간장은 네. 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염도가 빠지거든요. 나는 이게 좋네. 나는 이게 부드러워. 좋네. 나도 응? 좋아요. 그건 한 3끼 먹어도 좋아. 그럼 이 사장님들은 남자 사장님들이 이 저기 육개장을 나 이거 방송도 안 하고 이거 먹고 그래서 어떻게 큰일 났어. 응. 이제 가격을 얘기해 주죠. 가격을. 가격이요? 막장은 작년 그대로 25,000원 드릴 거고요. 요 간장은 맛있는 약간장은 요거는 전 올해 묵은 거 15,000원씩 제가 받을게요. 15,000원씩 받고 청국장은 10개에 28,000원. 요거는 원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건데 요거 20개 된장 20개, 육개, 아니 된장 5개, 육개장 5개, 미역국 5개, 우렁지니까 5개면은 이거는 뭐 골고루 내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팩에 4만원 드립니다. 완전 세일이에요. 한 가지만 또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바꿔줄 수도 있죠. 아 이거 네. 한 가지만 시켜도 되는 네네. 거예요? 한 가지만 이것만 요청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아, 사장님 이거 나만 먹기 진짜 미안하다.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남편도 줘야 되겠어. 와, 여기다 이거 넣어갖고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요거 넣어서 한번 같이 육개장을 넣어서 한번 싸볼게요. 자 한번 드시고 평가 한번 해주세요. 와 진짜 맛있다. 상추는 요새 너무 맛있어요. 저는 점심에는 상추와 그 막장 아닌 막장만 있으면 해결돼요. 와 어떤지 맛이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맛있어요? 말을 못 하시네. 어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예. 말을 못 하시네. 아니 우리 토요일날 암사동으로 네. 명화님 이걸 꼭 해갖고 오거든요. 어, 네네.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도. 어우 된장이 뭐 짜지도 않은 게 그 쌈장이 너무 맛있어. 와. 어우. 그 짠맛도 정말 맛있는 짠맛이거든요. 저 하나만 더 쏴주세요. 어우 진짜요? 예.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저 이거 방송이고 뭐고 이거? 이거 막장에다가 이거 저 저기 금요일날 저기 뭐 할 거죠 이거? 저기 실방 할 거죠? 네. 다른 데부터 실방 할 때 저희도 실방 같이 할 건데. 다음 주 금요일 날이에요. 네네. 네네. 다음 주 금요일 또 실방 또 한번 나갑니다. 네. 진짜 이거는 막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해. 그리고 네. 뭐 쌈 요새 쌈 많잖아. 야채 네네. 흔하고 요새 네네. 뭐 네. 저희도 뭐 텃밭에 야채가 너무 풍년이거든요. 네. 그럼 야채를 갖다가 점심 때는 다 필요 없어. 찬밥에다가 막장 싸서 쌈밥 하면은 그 이상 맛있는 거 없어요. 네. 너무 맛있어. 사장님, 네. 우리 가족들 네. 진짜 건강 먹거리만 찾아요. 우리 가족들은 눈에 쪽에 물건은 그렇게 너무 막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장도 선착순환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입에다 붙이시고 선착순환 가능한 거고. 아, 요거는 금방 떨어지죠? 아, 금방 떨어져. 막장 금방 떨어지니까. 금방 떨어지니까. 네. 요것도 싸게 드릴 때 요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적당하게 들어오셔서 요시즌 끝나면은 비싸게 받죠? 아, 그러면 정상가 들어갑니다. 네, 네. 20개 살려면 거의 5만원 주셔야 될 거예요. 네네. 네, 제가 지금 세입합니다. 자,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은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